이건 타면 되겠죠? 내가 전화 저번부터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얘들아 지금 딱이 시기였어. 선생님 반에 고등학생 친구가 그 친구가 지금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 걔는 정말 되게 스카이라인을 보고 있는 친구거든. 근데 그 친구가 딱 진짜 딱 이맘때였어. 자기 이맘때까지 자기는 중학교에서 전 과목 A였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자기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았대. 근데 너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걔가 어떤 계기가 있었대. 한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던 계기가 생겼나? 어떤 계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본 거야, 자기가. 근데 해석도 안 되고 문제도 안 풀리고 생각보다 문법을 풀었는데 다 틀리더래. 그때 그 친구가 딱 이맘때쯤이었대. 그래서 자기가 그때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와, 나 이렇게 하면 나 고등학교 때 망하겠구나. 나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나 그냥 중학교 것만 잘하는 거였네. 나 어떡하지? 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진짜 높게 평가하는 건딱 하나야. 의대를 지향한다고 해서 걔가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냐? 솔직히 나는 그런 거잘 모르겠거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정말 하나밖에 없어. 걔는 정말 성실해요. 근데 이게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우리 막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델롬 델이라고 하잖아. 델롬은 된다. 그치? 근데 걔네들이 왜 델롬 델이라고 하냐면 가만히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걔는 뭐가 달라졌냐면 자기가 그 충격을 맞고 그때부터 하루 12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어. 미쳤죠? 근데 이게 있어. 너네들 지금 나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혹은 이거 숙제하면서 본인들이 해석을 하면서까지도 아마 느꼈을걸? 해석이 잘안 됐으면 구조 같은 게 내가 안 되는구나. 와, 나 진짜 지금 어떡하지? 영어? 나더 열심히 된 상황이네? 이거는 나는 공통적으로 많이 느꼈을 걸 생각해. 혹은 문제는 잘 풀었겠지만 아마 지금 나랑 채점을 하면서 본인들이 놓치거나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랬을 때, 아, 나더 열심히 해야겠네? 근데 있잖아. 델롬델과 그냥 평범한 친구들의 차이가 딱 그거야. 그걸 느꼈으면 델롬델은요, 그 친구처럼 12시간씩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네들한테 12시간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12시간을 못 하더라도 지금부터 각성하고, 아, 내가 진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나더 열심히 해야지 맘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는 그러니까 걔는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어머니랑 상담을 전화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그 친구에 대한 시선이 나랑 똑같아. 학교 선생님도 자기 제자들 대학 진짜 많이 보내봤을 거 아니야. 나도 지금 학원계에 있으면서 내 제자들 뭐 3년 다니고 이런 애들 많이 보내봤을 거 아니야. 잘될것 같은 애들은 떡잎이 보인다니까. 어떤 애들? 한결같은 애들 성실해. 그리고 내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다시 배울 때, 아, 저런 게 있었지. 아, 나는 이거 조금 몰랐는데, 그 포인트 하나 더 잡는 거. 그게 델롬들. 그리고 내가 지금, 와, 지금 나 조금 뭐가 안 됐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에 해야지. 나 시간 있으니까 아니라, 와, 나 이러면 큰일 났네. 나 지금부터 죽어라 해야지. 나는 그 친구가 의대 정말 갈것 같아. 이유는 하나뿐이야. 이 시기 때 그걸 느꼈을 때, 12시간씩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야, 의대를 우리가 몇 퍼센트 가겠냐? 전체에서. 니네 혹시 그거 알아? 서울대에 들어가면 자퇴 안할것 같지? 고려대, 연세대 가면 자퇴 안할것 같지? 자퇴 엄청 해. 지금 서울대나 지금 고려대가 아마 자퇴 순위 1위고요. 그 다음이 연대, 그 다음이 서울대 순위거든? 근데 걔네들이 자퇴를 미친 듯이 한다. 니네 왜 자퇴하는 것 같아, 걔네들이? 이미 우리가 원하는 스카이 들어갔잖아. 왜 자퇴할까? 뭘것 같아? 그 친구들은 서울대, 스카이 이게 목적이 아니야. 걔네들은 의대가 목적이야. 의대가. 의대가 목적이어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해? 일단은 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냥 그대로 빠져나와. 자퇴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선생님 저는 의대 갈거 이건 아니지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너네들이 스카이를 만약에 노리고 있어. 혹은 초상위권을 노리고 있어. 대학을. 그러면 너네들과 같이 경쟁하는 애들은 의대를 갈 놈들과 같이 한다는 거야. 끔찍하지 않아? 걔네들은 스카이를 들어가도 나간다니까? 지금 그 선생님의 통계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본 거예요. 애들이 자퇴를 계속 있었던 성향이긴 해. 계속 그렇게 있어 왔지만 이번에도 자퇴율이 어김없이 높아요. 하물며 자퇴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 왜 걔네들의 목표는 스카이가 아니거든. 걔네들의 목표는 의대거든. 근데 의대를 못 들어가니까 일단 학교 했으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그랬다가 중간 다 떨어져 나와. 그랬다는 건 무슨 얘기야? 너네들과 나중에 너네들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당장 올라갈 때부터 너네들은 대학에 이제 경쟁 시작하잖아. 그랬다는 건 니들이 원하는 대학에 그 의대 갈놈들이 끼어서 같이 공부한다는 거야. 얼마나 끔찍하니? 또 일산 애들끼리만 지금 하는 거야? 아니 전국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나는 너네들이 의대에서 안 가는데 의대가 문제가 아니야. 너네들이 원하는 꿈이 있고 너네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다. 저는 조금 저의 수준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니네 지금 이 중학교 이 기간이 여기 지금 이때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이 시간까지가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공부? 너네들이 부족한 거 채울 수 있는 공부.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 부족한 거 공부할래요? 이런 순간 끝나는 거야.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내신이 시작되거든. 내신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어? 그때 부족한 거 채울 거야? 아니야. 그때는 지금 실력을 쌓아놓고 그때는 가서 정말 내신 점수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간혹 너네들 중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나중에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왜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어.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그래, 중학생들이. 너무 맞거든요. 근데 나는 그 친구한테도 지금 이 기회에 어쨌든 간에 네의 기본기를 다 쌓아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게 없지만 너네들이 나중에 점점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근데 그때 있잖아. 근데 하고 싶은 게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늦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해놨다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이 어느 정도 해놓은 게 밑거름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너는 그때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너무 늦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준비를 해놔야 하고 싶은 걸 했을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진심으로. 이게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를 안 해주면 뭐냐면, 이거 진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한테 왜 선생님이 자꾸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일단 고등학교 가면 할게 너무 많아서 지금처럼 여유 있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선생님은 솔직히 나는 나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게딱 하나 있어.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나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난 성실한 사람이야. 선생님은 그래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태하게 살아본 적이 진짜 없거든. 내가 자신하는 건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줄 알아? 기회가 많아져. 나는 여태까지 선생님의 그 일반 되게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었거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학원계로 온 케이스인데, 그 전에 원장도 했었고, 그리고 나는 회계 쪽도 일했었고, 나는 싱가포르에 좀 그래도 알 만한 회사에 나는 거기에 취직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내가 직업을 바꿨지만, 내가 장담하는 게 하나 있어. 나는 여태까지 어떤 곳에 대기업을 가든, 진짜 유명한 기업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생님은 한 번도 내가 완벽한 을이 된 적은 없어.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많이 받아온 케이스지, 내가 이 회사 꼭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회사를 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성실하게 열심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기회들이 온 거야. 즉,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놔서 내가 그 자리의 수준에 있잖아. 그러면 기회가 나한테 찾아와. 내가 그 기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아요.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기회를 주겠어. 그렇지 않아? 나는 너네들의 고등학교 생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꼭 얘기해도 싶은 거, 지금 당장 꿈을 가지세요. 뭐 해서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언젠가 원하는 걸 너무나도 하길 간절할 때가 막 오거든요. 언젠가 원하는 걸 너네들이 하기 위해서 나 지금부터 많이 채워놓으시라는 거야.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이거 선생님이 정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내 주위에 잘된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 놀면서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물며 니네 유튜브에도 돈 많이 벌것 같잖아. 그치? 걔네들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지? 근데 걔네들 뒤에 봐봐. 걔네들 얼마나 미친 듯이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일단 너네들이 그래서 이번부터 기회를 잡아서 제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됐을까요? 자, 내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들이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소스가 없어. 내가 자료가 좀 없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뭔가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발 저한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를 더 풀고 싶어요. 아, 모의고사 뽑아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문법을요 조금 워크북을 해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뽑아서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데 내가 자료가 없거나 소스가 없다라고 하면, 혹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선생님 어떤 걸더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약에 좀 물음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럼 개인 면담을 통해서 자료 좀더 챙겨주고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요, 자, 여기까지 풀고, 혹시 이거 하면서도 자 이해 안 됐던 사람들은 저한테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선생님 좀 이해 안 됐어요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5, 4, 5번은 답나스가 끝이 아니라, 자, 이것도 한 번만 봐볼게. 자, 여기에서 이 쉘터들은요, 맞긴 맞죠. 그쵸? 근데 얘는요, 지금 PP로 써요. 자, 주어와 무슨 관계인 거야? 수동 관계지. 근데 여기는 왜 PP가 수동 관계고도 볼수 있냐라고 보면요, 뒤에 by 명사가 나와서 그래요. 그쵸? 자, 우리가 PP 뒤에는 명사가 딸려오는 것보다 뒤에 전명구나 초보정사 부사구가 많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요, 자, 동사가 아니라, 자, PP로서 지금 앞에 있는 어네션을 꾸며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이 셸터드가 무슨 뜻이에요? 산상조각난이죠. 그치? 산상조각난 국가는 뭐 때문에? 자, 시빌 월 때문에요. 그쵸? 자, 이러한 이제 시빌 월 때문에, 자, 전쟁으로, 자, 남북전쟁이다, 결국은. 자, 남북전쟁으로, 자, 산상조각난 이 네션은요, turn to rebuilding,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요, 국가가 산상조각난 게 아니라 산상조각이 난 거기 때문에 ED를 붙여야 되는 게 너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as도 일단은 맞죠. 근데 왜 as가 맞냐? 우리 be known as가 무슨 뜻이야? 뭐뭐로 알려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be known as 쓰는 게 정말 맞죠.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게요. 제가 오늘 원래 강조구문도 조금은 준비해서 너네한테 나눠주긴 했는데, 그 강조구문은 일단 그냥 프린트 갖고 계세요. 오케이? 그 강조구문은 자, 다음 수업 시간 때좀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조금 하고 싶은 게, 자, 본문 좀 나가야 될것 같아서, 자, 본문 좀 나가고, 자, 다음에 자 문법이랑 자 오늘 강조구문 안된거 같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조구문 자 진행 한번 해볼게. 아, 강조구문이에요. 자. 본문 좀 진행할게요. 자, 본문 내용 나가고 다음 시간 때 자, 사과에 관련된 문법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문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풀어볼게요. 자, 우리 가볼게요. 자, dig harder 나왔어. 자, 뭐래요? 야, 열심히 파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열심히 파 스탠리 하고 나왔네요. 야, 열심히 파 스탠리. 근데 여기에서 이 문법이 다음 시간 때더좀 진하게 얘기하긴 할 건데, 자, 더비더비 매우 중요하죠. 그치? 하진아. 더비격급, 더비도급은 왜 쓰는 거야? 우리 더비더비는 왜 쓰지? 문장에서 뭐 하려고 쓰는 거야? 더비더비가? 강조야, 강조. 오케이, 자,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자, 이, 자, it is that, 자, 이때 강조금은 이런 거나, 더비격급, 더비도급 이런 애들은, 혹은 도치, 이런 애들은요, 문장을 다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자, 더비더비 강조예요. 자, 근데 봐봐. The harder you dig. 여기에서 이 harder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예요? 우리 비교급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었잖아. 자, 요거 조금만 들어갈게. 자, 다음에 더 진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자, 비교급을 만들 수 있는, 자, 비교급 만들 수 있는 품사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 얘들아? 부사가 있죠. 그치?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명사가 돼요. 명사가 되는데 어떤 케이스의 명사냐면, 자, 형용사 플러스 명사일 때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케이스는요, 거의 목적어일 케이스가 굉장히 커요.
됐을까? 자, 이런 모양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봐봐. 비교급일 때 부사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누구를 꾸미면 되겠어? 동사수식을 할때 쓰지 않겠니? 이 케이스야. 봐봐. 여기야. The harder you dig, 그죠? 그럼 얘는 원래 어디서다? You dig hard, 이거겠지. 너 열심히 파, 이거 아니야? 근데 얘를요, 강조를 해주고 싶고, 더비더비를 만들기 위해서 hard에 er 붙여서 the harder you dig가 된 거죠. 됐을까요? 더비더비는 원급에 er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를 쓰고 er을 붙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쓴 거지. 그런데 우리 기초로 한 번만 돌아가 보자. 얘들아, 우리 비교급 만들 때 무조건 er만 붙이니? 뭐또 써? 모어도 쓰죠. 그렇죠? 그러면 er 붙이는 거랑 모어의 차이는 뭐야? 어쩔 때 구분해 그렇게? er일 때는? 아니야, 그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er일 때는요? er을 붙일 때는? 정확하게 맞아요. 오케이, 정확하게. 근데 이음절이야, 이음절. 오케이, 이음절일 때 er을 붙여요. 자, 이음절 이상이야. 자, 이음절 이상일 때뭐 붙여요? 모어를 붙여요. 자, 이거 혹시라도 기본기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잡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음절. 자, 이음절일 때 우리는 er을 붙이고요. 자, 이음절일 때 모어를 붙여요. 선생님, 그러면 음절은 어떻게 하는데요? 음절이라는 게 뭐야? 아, 에, 이, 오, 우죠. 오케이. 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아, 에, 이, 오, 우예요. 요거야, 요거. 오케이? 자, 얘네로 지금 구분을 하는 건데, 아, 에, 이, 오야. 근데 있잖아, 거기서 아, 에, 이, 오, 우를 셀 거야.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단어 하나에 아, 에, 이, 오, 우를 세서 걔가 두개 이상이면 이음절 이렇게 할 애들 있거든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이거는 발음으로 해요, 발음으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hard라고 하는 거는 A 발음 하나밖에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음절이어서 er을 붙인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워터멜론이야. 워터멜론은 몇 음절일 것 같아? 워터멜론이잖아. 아이에우에 상상해 봐. 몇개 들어가? 4음절에 4음절. 오케이? 네. 워터멜론 4음절이에요. 바나나는 몇 음절이야? 바나나 3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음절 구분을 지금 막 시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알고는 있으라고, 기본으로. 오케이? 그냥 er 붙이고 모어 붙이고 이게 아니야. ieo가 들어가서 얘가 몇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음절 발음에 따라서 얘네들은 갈린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hard는요, 자, a 발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음절로서 뒤에 er을 붙인 것뿐입니다. 됐을까요? 자, 구분할 때 이거 구분하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가볼게요. The harder you dig 나오고 the faster you will finish라고 나왔어. 그럼 얘도 지금 봐봐. faster이라고 해서 A 발음 하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얘도요. 자, ER을 붙인 거야. The faster you will finish인데, 얘들아, 이 faster는요, 형용사야, 부사야? 얘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죠, 부사. 그치? 얘도 부사가 지금 비교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you will finish, 원래 faster겠죠. 그쵸? You will finish faster를요. 자, 앞으로 더비더비 만들려고 앞으로 끌고 와서 더한 다음에, 자, 이름절이기 때문에 faster 한 다음에 er을 붙인 거 됐을까요? 더비더비 만드는 거는 얘들아, 너네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이거 완전히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야.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알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 비교급을 만드는 것은, 자, 부사, 동사수식할 때 형용사 있고, 그 다음에, 아, 형용, 목적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얘를 좀 알고 계십시오. 자,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다음에 한번더 보긴 할 거야. 자, 여기에 예시가 좀 괜찮은 게 나와 있어서, 자, 요거요, 요거. 자, 그래머, 플러스 그래머. 자,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이라 그랬지, 그치?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자, 첫 번째, 동사 꾸밀다가 얘기했죠. 동사 꾸밀 때 우리는 부사라고 했어요. 그쵸? 자, 부사는 앞에 오죠? 자, we went high죠. 됐을까요? 높이 올라가다, 높이 올라가다. 자,
이 동사를 지금 꾸미기 때문에 얘는요 하이가 부사였고 하이어리가 된 거예요. 더를 붙여서. 그다음에 주절이요. The colder we felt. 우리는 더 뭐를 느낀다?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colder는 그러면 품사가 뭐야, 얘들아? 콜드 품사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 맞아요. 그치? 이 형식이었어요. 이렇게. We felt cold잖아, 원래. 그치? 우리는 춥게 느끼다라고 했던 건데, 자, 뒤에 콜드를 더 붙이고 형용사를 앞으로 빼서 이하를 붙인 거죠. 그쵸? 그래서 더비더비 만들어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사의 목적어로 명사가 올 때, 명사는 비교급 뒤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거야. 이 케이스가, 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케이스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2번이. 오케이? 자, 봐봐. 얘가 원래 you have하고 이쪽이 목적어였겠죠. 얘를 원문으로 돌리면 어떻게 돌려? You have many vegetables죠. 원래 이렇게 됐어야지. 그치? 자, 원래 원문이야. 얘를 지금 더비더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 거야. 자, you have many vegetables. 그러면 여기 many가 형용사죠. 얘 지금 명사죠. 됐을까요? 얘가 합쳐져서 명사구가 된 거죠. 명사구 목적어네요. 됐을까? 자, 이거야. 이거를 지금 자, 비교급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든 거야? many의 비교급은 뭐야? 모어이죠. 그래서 더 more vegetables라고 해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같이 온 거야. 목적어가. 됐을까?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돼? 그래서 자 원래 you have many vegetables인데 얘를 더비더비로 만드니까 명사구 목적어를 한 번에 앞으로 바꾼 거예요. many 형용사의 비교급은 모어이죠. The more vegetables에서 목적어였던 거야. 주어, 타동사였던 거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the healthier you will be. 여기서 이 healthy라고 하는 건 당연히 보어였겠지. 그치? 자, 당연히 보어였겠죠. 그래서 자, you will live. 자, 여기서 자, the healthier you will be. You will be 뭐가 됐어야 돼, 원래? You will be healthy가 됐겠죠. 원래 이거였겠지. You will be healthier. 우리가 healthy를요, 비교급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 healthier로 만들잖아. y로 끝나면 il 붙이잖아. 그치? 비교급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 지금 골자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문법도 더 집중적으로 해주긴 할 거야. 근데 적어도, 아, 비교급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애들이 있구나는 좀 봐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깊게 하는 것보다 이거 잠깐 조금 적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you will be healthy라고 해서 원래 자, 이 healthy가 보어 자리의 형용사인데 더비더비 만드는 바람에 더를 앞으로 붙이고 healthy를 비교급 만들어서 er을 붙여서 더 healthier you will be가 된 거예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너네들이 조금 더 챙겨야 되는 건 2번이죠, 2번.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The sooner the better. 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우리 더비더비는요, 원래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요,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런 애들은요, 자, 우리가 생략 가능해요. 오케이?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을까? 자, 주어 동사가요, 자, 누구나 다 의미가 통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 통하지 않아? 그쵸? 자, 더 빠르면, 야,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 이 얘기잖아. 그래서 의미가 통하니까 주어 동사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뒤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생략한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의미 통하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근데 더 비교급의 모양은 원래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의미 통하니까 지워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느리면 느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later, 더 better 똑같아요. 오케이? sooner를 better, later로만 바꿔주면 돼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또뭐 있냐? The sooner you finish it, the better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The sooner you finish it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근데 회화하다가 야, 너 그거 얘기 나오는데 너 그거 빨리 끝낼수록 좋아. 굳이
얘기가 통하면 뒤에 거쓸 필요가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세 가지의 모양만 일단 알고 계십시오. 됐을까요? 자, 다음 시간대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 자, 이 모양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더비격도 더비격도 나왔고, 자, 앞에 더 harder, 얘도 지금 부사로서 디그를 원래 꾸몄던 애고, you will, 자, 더 faster you will finish. 여기에서 이 faster도 fast로, 자, finish를 꾸몄던 친구야. 둘다 부사였다. 이거 말면 돼. 자, 그러고 여기 아래 한 번만 갈게, 얘들아. 여기서, 자, Yeah, dear Mr. Sir Stanley 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까지가 지금 문장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사랑 주어가 도치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 자, 동사가 전달 동사일 때, 예를 들어서 say 이런 애들이요. 근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런 때 언제 도치를 하냐면 인용문일 때. 인용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애들 말하는 거거든. 오케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건 인용문이라고 해. 자, 이렇게 따옴표 안에 얘기가 들어가면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전달 동사일 때. 됐을까요? 도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동사 주어가 된 거야. 언제? 인용문일 때야. 자, 여기 디귿부터 피니시까지가 따옴표로 묶였죠. 얘가 인용문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스탠리, 깊게 파. 너가 깊게 파면 팔수록 너는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 이 얘기죠. 자, 더비더비 체크해줘. 라고 미스터 선은요, 자, 소리 질렀대요. 됐을까요? 자, 그렇게 미스터 선은요, 자, 외쳤어. 자, 이 얘기야. 어우,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스토리는요, couldn't dig. 자, 팔수 없었대. 그치? any harder. 더 열심히 얘는 팔 수가 없었어. 자, since. 여기에서 since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그렇지. 때문에죠. 그쵸? 자, 여기에서 since는 뭐뭐 하기 때문이야. 자, 접속사로서 because랑 같죠? because 혹은 하나 더뭐 있어요? 접속사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since 또 하나 뭐 있지? 그렇죠. as, good. 자, 다 바꿨을 수 있어요. 자, 스테리는요. 자, 더 이상 팔 수가 없었대. 왜? Everything must hurt. 근육 하나하나가 아팠기 때문에. 됐을까요?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문법은 하나밖에 없어. 자, every가 나오면요. 그치? 우리 명사 뭐 쓴다? 그렇죠. 너무 잘했죠. it나 every가 형용사면 단수명사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must가 아니라 must 쓴것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근육이 하나는 아니잖아. 여러 개잖아, 원래. 그렇지? 원래 여러 개인데 여기서는 every가 형용사로 쓰여서 그래서 단수명사 쓴 거야. 그래서 근육 하나하나가 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 그는 더 열심히 파지 못했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He was thirsty and hungry. 그는요, 매우 목이 말랐고 그리고 배가 고팠어. He wanted to go home. 그는요, 원했대요. 뭐 하는 걸 원했어요? 집에 가는 걸 원했어. 네, 우리 want, 다시 한 번만 잡자. 자, want는요, 자,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죠. 자, 그래서 going 같은 거안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잡을게. 자, unfortunately, 자, 불행히도, Stanley's home for the next 18 months. 여기까지 갈게. Stanley의 집은요, 언제? 앞으로 18개월 동안에 스탠리의 집은요, would be right here. 자, 바로 여기일 것이야. At Camp Green Lake. 자, 동격이죠. 여기가 어디다? 그린 호수 캠프요. 됐을까요? 자, 콤마 동격으로 나온 거 체크. 자, 우리가 for 같은 경우도 얘들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치? 4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4는요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쵸? 왜? 여기 18 months가 나왔잖아. 그치? 다음 18개월 동안 뭐예요? 앞으로 18개월 동안이거든. 그치? 18개월 동안 이렇게 4가 전치사로 나오면 뒤에 숫자 기간이 나와요. 그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했어. 근데 for는요 무조건 뭐뭐 하는 동안이 아니죠. 자, for 썼을 때또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 뭐뭐 하기
때문에. 앞에 컴마 나오고 for이 나오면요. 뭐뭐 하기 때문이라고 엄청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때는 얘 접속사로 쓰여요. 주어 동사가 나와요. 절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for가 또 무슨 뜻이 있어? 위해서.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그리고 이유로 나타내기도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일단, 자, 뒤에 4가 좀 나오니까 여기까지 좀잘 봐줄게. 자, 지금 여기 본문 앞에 1 했는데 모르는 거 있나요? 이거 좀 이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더비더비 완벽하게 체크 해놓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자, 캠플 그린 레이크. 자, 우리. 그냥 그린 레이크라고 할게. 자, 그린 레이크 캠프는요, was a terrible name. 굉장히 끔찍한 이름이야. 이름이었어. It wasn't green. 야, 그것은 앞에 있는 거 받는 거지. 야, 그것은 전혀 초록색이지 않아. 그리고 there was no rake. 자, 여기 하나. 자, 유도부사 나와서 도치된 거. 그치? 자, 뭐가 없었어? 호수가 전혀 없었어. 자, 캠프 그린 레이크는 was hot and full of sand. 매우 덥고 그리고 full of 뭐뭐로 가득 찼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자 모래로 가득 찼어.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In fact, 자 우리 in fact 사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사실 it wasn't even a camp. 야, 사실 그것은 심지어 캠프도 아니었어. It was a place for bad boy. 그것은 장소야. 자, 누구를 위한 장소야? 나쁜 소년들, 나쁜 청소년, 비행 소년들이겠지, 그치? 나쁜 소년들을 위한 장소였어. 이때 for는요 뭐뭐 위해지, 그치? 자, 뭐뭐를 위한이지, 이때 for는. then, 야, 그러면 what was a good boy like Stanley doing here? 자, 의문사네, 의문사, 그쵸? 자, 의문사여서 지금 what 의문사, what으로 의문사 한번 던졌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당연히 도치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was, 여기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는요, 이게 지금 과거 진행이거든? 과거 진행이어서 was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doing이라고 하는 ing, b-i-n-g. 오케이? was랑 doing, b-i-n-g예요. b-i-n-g여서, 자, 주어, 지금 의문사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도치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주어예요. 예, 과거 진행이어서 BING에서 doing이 뒤에 딸려온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why was a good boy like Stanley 묶어야지 전명구죠. 그래서 자, 스탠리 같이 좋은 소년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한 거야. 그치? 뭐뭐 하고 있었을까? 뭐뭐 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거죠. 자, 스탠리 같이, 자, 여기가 주어야. 스탠리 같이 좋은 소년이 what was doing이죠. 그치? 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곳에서, 여기서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갈게. 어순 잘 봐야 돼. 여긴 다 어순이야. 자, he was sent to camp for stealing a pair of sneakers. 그는 보내졌대요. 어디에? 이 캠프에 보내졌대. 여기서 지성아, 여기에 있는 for 같은 경우는 해석 어떻게? 지금 전치사 for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전치사 for가 해석이 지금 다양하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 뭐뭐 하는 동안도 나왔고, 아까 위에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나왔죠. 여기에 for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렇지, 때문에요. 때문에 이게 지금 이유예요. 이유, 그치? 자, 이유 원인이야. 뭐뭐 하기 때문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for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체크 좀 해주세요. 그는 보내졌어. 그 캠프에.
뭐 때문에? 스니커즈를 한 켤레 훔쳤기 때문에 보내졌대요. 됐을까요? 그래서 전치사 4가 나와서 지금 동명사인 스틸링 나온 것좀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간게 아니라 보내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 그렇죠? 워즈 센터 나온 거 확인. 자, 수동태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 시제랑 수일치예요. 수동태는 무조건 시제랑 수일치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2학년 애들 같은 케이스에는 지금 이번에 핵심 문법이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문제를 싹 줬을 때 애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다 틀리고 있어요. 시제랑 수일치를요. 본인 내가 얘기했어. 니네 시제랑 수일치 많이 틀릴 거야. 이게 가장 어려워. 수동태는 이걸 잘 잡아야 돼. 라고 했는데 얘기 들었지만 막상 푸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너네들도 한번 꼭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수동태는 무조건 시제랑 수일치야. 자, 여기까지 됐을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거 하나만 볼게, 얘들아. 뭐뭐 한 켤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한 켤레라고 할 때, a pair of 한 다음에 s 붙여주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봐주세요. a pair of sneakers s 붙였어요. 한 켤레야, 한 켤레.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문법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a pair of 한 켤레, 한 쌍이란 뜻이니까 꼭 체크 좀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본문 2에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낼게. 이쪽까지만. 자, Stanley didn't really steal a pair of sneakers. 자, Stanley는요, 진짜로 운동화, 그 스니커스 운동화 하나를 한 켤레 훔친 거 아니야. He was just in the wrong place at a wrong time. 야, 걔는 단지 잘못된 장소에 있었어. 언제? 잘못된 시간에. 됐을까요? 억울하겠네요. One day. 자, 어느 날. He was walking. 그는요, 걷고 있었대요. 걸어가고 있었어. 집으로. 어디로부터? 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suddenly, 갑자기, a pair of old sneakers. 오래된 스니커스 한 켤레, 한 짝이 fell from the sky. 떨어졌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졌어. The sneakers, 그 웅종아는 쳤어. 그를 on the head. 즉, 그의 머리를 쳤다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자, 헤드 여기까지. 본문 2개 끝인가? 자, 여기 아래까지만 할게. 본문 2니까. 자, 여기까지는 크게 볼거 없어, 얘들아. 근데, 자, 계속 시제요, 시제. 시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BING. 자, 과거 진행 나온 거랑 fell from 단어. 얘는 전체적으로 시제를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he started running. 자, 그는요, 시작했대. 달리는 것을. 그치? With the sneakers to tell. 뭐 하려고? 왜 달린 거야? 뭐 하려고요? 그렇죠. 그치? 자, with the sneakers 하고 지금 이거 묶어야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좋아. 자, start가 나오면요. 우리, 자, ing나 to 부정사 둘다 취할 수 있죠. 그치? to run도 되고, running도 된다는 거죠. 자, 둘다 가능하죠. 목적으로. 자, 그는요. 달리기 시작했어. 달리는 것을, 뭐를 가지고? 운동화 하나, 한 켤레를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됐을까요? happen 나오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얘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what was happened? 절대 안 된다, 그쵸? 그게 수동태 같은 거안 돼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야, 그치? 일어났다, 이제 그냥 얘 자체로 자동사예요. 일어난 것을 이게 끝이야. 오케이. 아이오. 그래서 일어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위해서 스니커를 가지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어. A few minutes later. 자, 몇 분이 지나고 나서 the police 그 경찰은요. Stop Stanley. 스탠리를 멈춰 세웠어. 자, 그리고 물어봤어. 스탠리에게 why he was running. 아이고야. 자, 물어봤어요.
자, 왜 그가 달리고 있었는지를 물어봤대요. 됐을까요? 근데 우리 아까 자, 앞에 나온 것도 그렇고 자, 앞에 4형식이야. 자, 여기 나온 4형식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온 4형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 직접 목적어를 보면 얘들아. 자,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죠. 그렇죠? 자, 직접 목적어가 어떻게 돼요?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즉, 의문사 플러스 평서문의 형태예요. 자, 평서문으로서 자, 명사절을 가졌다는 것좀 확인 좀 해줘. What happened이나 혹은 why. 우리가 what절이 명사절일 때 당연히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요, 댓 같은 걸로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주어가 없으니까 명사절일 때. 그 뒤에는 why he was running. 자, 왜 그가 달리고 있었는지를 물어봤어 그에게. 의문사 주어 동사 평서문 형태로 명사절 쓰인 거야. 자, 그다음에 unfortunately, 야, 불행하게도 누구한테? Stanley에게는 불행하게도 the sneakers belong to a famous basketball player. 그 운동화는 belong to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제 belong은요 to랑 같이 많이 써요. 전치사 to랑. 자, belong 자 sneakers는 자 속해 있었어. 자 누구한테? 유명한 야구 선수한테 속해 있었어. 즉, 이 유명한 야구 선수 것이었어. 어떤? 실드 리빙스톤? 이 사람 것이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컴마가 지금 동격의 컴마죠. 그렇죠? 자, 리빙스톤의 것이었어. 리빙스톤, 유명한 야구 선수인 리빙스톤의 것이었어. That is why. 자,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그러한 이유로긴 하건데, 이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야 돼, 원인이 나와야 돼? 원인? why 뒤에는 결과가 나와, 원인이 나와야 되나? 원인? 여기 원인 맞아? 뭐뭐한 이유였다. because 다음에 원인이 나와, 결과 나와? because가 원인이죠. 그쵸? This is why 다음에 원인이야, 결과야? 뭐뭐 한 이유다니까. 결과 맞아? 진심? 아니, 맞으면 맞다고 딱 그냥 얘기해주면 돼. 네, 맞아요. 이러면 돼. 오케이? 원인이 맞을까요? 아, 결과가 맞을까요? 결과 맞아? 결과야 원인이야? 결과인 것 같아? 왜 결과인 것 같아? 얘가 여기에 온 이유죠. 그럼 얘가 여기에 온 이유라고 하면 결과야? 원인이죠. 오케이? 얘들아. 이 there is why나 this is why. why 뒤에는요. 자, why 뒤에는 원인이 와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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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니? 지금. 잠깐, 너네들에게서 원인이라고 얘기했니? 잠깐만. 결과가 와요. 결과가. 오케이? 자, 미안해. 내가 지금 뭔 소리라고 했니? 자, 결과가 와요. 이 뒤에는 원인이 아니라 뒤에, 자, there is why. 오케이? there is why. this is why 뒤에는 결과가 와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뒤에 뭐가 와요? 원인이 와요. 오케이? 상윤아, 처음부터 계속 결과라고 얘기했었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내가 갑자기, 결과인데 이렇게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오케이. 자 이거야 이거 그래 얘들아 데리자 there was why나 this 자 this is why 이런 거 뒤에는 결과가 와요. 그다음에 뒤에 because가 원인이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스캔리는요 결국 뭐뭐 된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스캔리는 결국 end of 어떻게 됐다? 그린 캠프에 오게 되었다. 됐을까요? 결과예요, 결과. 스탠리가 그린캠프에 왔잖아요.
이유가 아니잖아. 그치? 결과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을까? 끝? 오케이. 자, 얘들아,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자, why, 자, there was why, 혹은 this is why. 이런 뒤에는요, 무조건 결과가 와야 돼. This is because, 이 뒤에는 원인이 오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것만 좀 알고 계십시오. 자, 여기까지 할게, 오늘. 자, 여기까지 하고, 자, 3분 남았으니까, 자, 팩업하고 집에 가십시오. 혹시 오늘 한것 중에, 뭐, 숙제를 해온 거거나, 오늘 한것 중에 이해가 좀안 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고 다음 주에 있잖아. 내가.